어딜 다녀오는 것이냐? 송도 사대정과 풍천 산밭을 둘러보고 오는 길입니다. 만상에서 송도 유수의 내락을 받고 박유천을 스승으로 해서 증포기술자 양성하고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몰랐습니다. 만상이 송상이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오는데 대체 뭐라고 다니는 게? 송구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상히 알아보거라. 예, 어르신. 이게 몇 년근이냐? 6년근입니다. 인마! 산밭에서 수년간 일을 했다는 놈이 몇 년근 삼인지도 구분을 못해? 이것은 7년근이다. 다들 잘 보거라. 이것은 6년근이고 이것은 7년을 넘은 삼이다. 삼이 7년 이상 땅 속에 있게 되면 겉이 딱딱해지고 모양도 균형을 잃게 된다. 이런 삼을 증포하면 속이 비어가지고 최상질의 홍삼을 제조할 수가 없다. 최상질의 홍삼인 천삼을 증포하려면 먼저 최상질의 6년근 삼을 선별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아들 똑똑히 살펴보거라. 박유철이 직접 송도 인근 산밭을 돌며 산밭에서 5년 이상 일한 일꾼들 중에 인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만 골라 증포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만성에선 증포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대행수 김두관이를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만성에서 조선 최고의 증포기술자인 박유철을 통해 증포기술자를 양성한다면 향후 인삼 교육권 결정에서 저희 송상이나 다른 상단은 만성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